진짜 오늘 진짜 뭘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어? 오늘이 거의 끝이죠. 끝판왕. 어제도 끝이었어. 나 끝판왕을 만나기 위해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평범한 아파트. 이곳에 어떤 매운맛이 영진 씨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 그 따님이 굉장히 희한하신 분이에요. 막 고추를 먹고 막 매운 걸 먹고 그러는데. 막 토스트에다가 막 고추를 이만큼 넣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근데 토스트에다가 고추 넣어서 먹자. 야, 둘 다 이상해, 진짜. 모전, 여전. 유진 씨보다 매운 걸 더 잘 먹는다는 어머니가 만드는 매운맛의 끝판 음식은 청양고추 가득가득 고추장 듬뿍 버무린 매운 닭볶음탕. 매운 걸 따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원마다 먹어서 그렇지. 우리 아버님은 이해가 안 되시죠, 좀 그런 거. 그래서 아버님 매일 이렇게 음식 먹을 때마다 아 얘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던 때는 가끔은 그런 적이 있었어 진짜로. 아니 밥을 먹으면 좀 입맛에 맞는 걸 좀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해 못할 식성의 모녀 앞에 죽이 척척 맞는 남자들의 신세 한탄도 잠시. 검붉은 색까지 띠는 무시무시한 색감. 매운맛에 정점을 찍을 끝판 메뉴가 완성됐습니다. 맛있어요. 어린 동생도 용기 있게 식사를 시작하고. 자, 오늘 마지막 만찬 한번 제가. 오늘 이걸로 끝이다 진짜. 아. 양념 듬뿍 묻은 닭 한 입 베어문 영진 씨를 걱정 가득 지켜보는 아버지. 아, 어머니 너무 치셨다 캡찬이 씨. 아니 조금 남은데. 아. 너도 맞지? 맞지? 아. 아, 정말. 야, 끝판왕이다 진짜. 아. 야. 남한 방울 안 흘리며 맛있게 먹는 모녀 사이에서 영진 씨는 좌절감까지 맛봅니다. 야, 엄마가 더 대단하다, 야. 야. 머릿속이 흔들흔들하다는 게 딱 나니까, 이거. 아, 그러더라고. 이런 영진 씨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 뿐입니다. 하지만 위해주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른 법. 너무 국물이 없어 보여요. 국물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 네가 오빠를 잘 생각해주고 있다야. 이것이 고추 모녀의 별난 애정필입니다. 아, 아, 못 먹겠어 이거 진짜. 못 먹겠어. 모르겠어. 마지막 음식 앞에 영진 씨 백기를 드는가 싶은데. 아, 자, 불편해는. 이모 왔어. 이모 남은 거 아니야? 뭐 이 자식아? 야, 너 뭐라 그랬어? 그런 얘기 할래?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그렇지. 안 남았어. 맛있어, 근데. 아, 됐다, 이제. 아. 되게 매력 있는 맛이야. 또 생각날 걸 아마? 또 해달라고 놀러 오지 마세요. 네버 절대. 우리 시청자들하고 우리 피디님하고 약속했던. 자, 우리 일단 우리 어머님 끝판이고 완성했습니다 일단. 너도 왔어? 너도 왔어? 매운맛의 끝판까지 정복하며 깨달은 건 탁월한 식성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다 이제 먹을 게 없다. 작다. 야, 어머님 더 대단하네. 어머님이. 어머님 더 대단해. 일단 먹는 건데. 아, 저는 오늘 제작진한테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한 게, 아 그래도 우리 유진 씨인 게 딸인 게 다행이지. 엄마랑 3일이었으면. 저는 25년을 같이 하면서도 네. 이게 적응이 안 돼. 이게요? 네, 근데 3일 만에 적응이 된다고 보면은. 마음에 들어요. 존경스러워요.
어쨌든 3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오빠. 매운맛이 가져오는 통증을 3일 동안 참고 이겨낸 영진 씨. 몸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요?